안녕하세요. 참닥터형 김주영입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요, 본인의 탈모의 원인을 유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일시적인 이유요. 스트레스, 공부 때문이다, 뭐 취업 때문이다, 최근에 진짜 몇 달 동안 고민이 많아서 잠도 못 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시적이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부정이거든요.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탈모는요 대부분 빠지죠. 산후 탈모도 빠지잖아요. 다이어트 빠져요. 근데 유전 탈모는요 가늘어져요. 그러면은 옆머리 뒷머리는 굵은데 윗머리가 얇아서 오시는 분들은 유전 탈모예요. 그거 100% 유전 탈모예요. 스트레스성 탈모는 아예 경과 과정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일시적인 탈모는 6개월 이내에 다 돌아와요. 환절기성 탈모도 빠지거든요. 계절성 환절기성 휴지기 탈모도. 그리고 매일같이 100모씩 평균 빠진다는 휴지기 탈모도 빠지잖아요. 6개월 이내에 돌아오는데 유전 탈모는 6개월이 지나면 오히려 더 가늘어지면 가늘어지지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여쭤봐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 2년 됐어요. 빠지던가요? 아니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상태라고. 그럼 유전 탈모예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집안 내에 유전자라 탈모 유전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아 유전이라는 건 우리 엄마 아빠가 친부모님이 맞으면 당연히 맞겠죠. 우리 엄마 아빠 사돈의 팔촌까지도 완전히 빼곡촘촘한 모발을 갖고 있어서 내가 대머리다? 그럼 난 유전 탈모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전 탈모인 것만 또 영구적이고 회복이 안 되고 진행형이다 보니까 필히 초반부터 잡을수록 더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전 탈모인지를 확인하고 유전 탈모라면 그에 맞는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사실 남자분들은 먹는 약, 탈모약이 있어요. 탈모약은 탈모를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빠진 머리가 나거나 가늘어진 모발이 굵어지는 것도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작용은 탈모를 늦춰줄 수 있어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전 탈모는 초기부터 대응을 하고, 약도 없는 여자분들은 주사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주사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시면 오히려 뭐 너무 자주 받는다거나 너무 깊이 받는다거나 각도가 잘못됐다거나 횟수가 잘못됐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피가 가죽처럼 질겨지고 두꺼워질 뿐입니다. 정말 유명한 뭐 의원에서 딱 3개월 탈모치료 받고 오셨다는데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만큼 두피가 완전히 가방보다도 질겼어요. 그래서 탈모치료가 정말 중요한데 탈모치료는 제대로 받지 않으면 오히려 악영, 역효과가 있으므로 올바른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병원이 좀 독자적인, 유니크한, 거의 유일한 수술을 하고 있다 보니 잘못된 결과,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우리 병원을 찾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사과를 드려요. 우리 병원이 아마 노출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사실은 이제 소개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좀 어렵게 힘들게 다른 걸 모든 걸 다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해본 민간요법이 없고 수술을 제외한 치료를 안 받아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15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수술 받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또 조용하게 찾아오세요. 그 인구의 반이 탈모라는 미국에서도 여성분들의 탈모는 사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요. 심지어 동양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성 탈모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되게 조심스럽게 뜻밖의 하시는 말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 자신 없으면 저 그냥 보내세요예요. 잘 부탁드립니다가 아니에요. 너무나 오랜 동안 많은 상처도 있었고 많은 이제 오류가 있었다 보니까 지치신 것도 있고요. 특히 수술은 어느 병원을 찾아가도 안 된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니 신뢰를 갖기도 전에 일단 염려, 걱정, 불안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로 자신 없으면 절 보내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오히려 마음 편하게 말씀드렸어요. 수술하세요. 이거는 실험삼아 하는 수술도 아니고요. 제가 무엇은 성공했고 무엇은 실패했다는 그러한 수술이 아니에요. 수술하면 수술하는 대로 생착률 좋고 그 얇디얇은 기존 모의 훼손도 없게 약속드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밀도보강, 숱보강, 기존 모의 훼손 없는 생착률 좋은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은 자기 머리카락 사이사이 이식하는 수술은요, 오랜 동안 많이 하지 않으면 그 노하우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노하우인 것 같죠? 다른 군의 환자가 오면 적용되지도 않더라고요. 수술을 오랜 동안 많이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료지 귀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토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진을 믿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환자들, 뭐 수술복이 지금 같지 않은 옛날, 사진이 좀 옛날스러운 거, 9년, 10년 전 사진들, 그럼 이제 2차, 3차 하시는 분들 사진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랜 동안 많은 수술을 한, 그래서 상담 내용이 말보다는 보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병원의 상담이고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